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인도해 주시기에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갑자기 지금 감기가 올라가는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을 읽으시는 중에 또 꼭 알고 싶은 거, 또 우리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주셨는데 시편 78편 67절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67편 78편입니다. 78편 67절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게 이 말씀에서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죠.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지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나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 열두 아들을 불러서 그 열두 아들의 그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열두 아들을 하나하나 이제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서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제 유다 지파의 약속입니다.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찬송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그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걸 약속하신 것이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원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원수이지만은 물론 그 원수도 유다 지파에 난 그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윗은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것처럼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원수는 마귀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탄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것, 정복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이제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그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이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그 들짐승 중에 왕이죠. 사자는 승리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 예? 정복자, 왕, 승리자를 가르칩니다. 또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지휘봉 있잖아요. 홀 왕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장의 지팡이라 그랬죠.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계저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린 유다 왕국의 왕이 계속 났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것의 약속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 쭉 통치를 했고 그 다윗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첫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갈보리 산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시온산에 오셔서 시온산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죠. 실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제사장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에 나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또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유다지파에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왕이 되시고 이 지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을 가르칩니다.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같은 사건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그러면 뭐 어느 복음이든지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그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어느 한 곳에만 한 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에 없는 것도 있고 또그 내용이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그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또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면에서 하나의 모델을 그릴 때그 모델은 하나지만은 그 그림을 그릴 때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겠죠. 앞면에서 그린 것과 뒷면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과 위에서 본 것과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이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걸 느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그 생물을 내 모습을 보이셨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더라. 그랬어요. 사자는 덜짐승 중에 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왕이고 또 소는 가축의 대표고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네 가지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또 피조물의 입장에 오셔서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중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인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왕.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는 구원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동시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멀리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내가 장차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는요, 가축의 대표인 동시에 그 종입니다. 사람이 소를 소는 사람에게 잘 순종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죽어서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제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잘 나타냈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깊이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 세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거의 비슷하게 발표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피조물의 시작보다도 훨씬 이전에 태초를 가르칩니다. 예?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읽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은 자가 없었다.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네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이 비슷비슷한 것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 복음이 비슷하니까 그만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읽을 필요 없이 마태복음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려면은 완전한 모습을 보려면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그 각각 조명한 것을 봐야 완전히 그 입체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내 복음서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오늘도 사도행전을 좀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수요일 저녁에 질문 시간 외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질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을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구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그 행적입니다.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쳤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일, 그 사도행전이라는 것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좀 나을 겁니다. 확실할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거고,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인 동시에 교회행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먼저 구원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기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것은 사도들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에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니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 호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그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하나의 쇠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제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은 그 자리, 그 갇혔던 감옥, 그 목 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봤는데요. 2년간 그 로마에서의 전도는 2000년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교회 시대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또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도 계셔요. 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의 세포처럼, 우리 몸의 세포가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또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없어지지 않는 세포는 다만 머리에 있는 뇌세포. 뇌세포는 새로 생산되지 않는답니다. 원래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래되면 이제 뇌세포도 점점 줄어든다네요. 어쨌든 이 뇌세포는 다른 세포처럼 없어지고 새롭게 생산되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초대교회 속에 역사하시던 주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나 그 주님이셔요. 주님이 변할 리가 없죠. 그러나 세포는 바뀌듯이 사도들도 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갔지만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 역사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가운데 아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용감하게 살았다. 그게 옛날 이야기로서 우리가 배우고 만다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같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심에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듯 하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속에는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그 예수님이 착한 일은 행하신 것은 진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실 착한 일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던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 계셔서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합해서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몸 속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건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오순절에 시작하신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 했는데 그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받는 역사, 그건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사명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활, 이 착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게 착한 일입니다.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순종하는 생활,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가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구원받는 역사가 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그 선한 일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들은 갖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갖지만은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옛날 이야기로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이 성경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그 사건은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9절
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에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인 안디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서 전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 드베 그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앞에 14장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인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그래서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니까 그 계획을 알고 두 사도가 그들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 사도들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 피한 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왜냐하면 복음이 또 다른 지역에 빨리빨리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제 피하지 않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들과 충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면 그 핍박이 일어나면 또 절을 갔다가 또 복음 전하고.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서 이 안전뱅이를 고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요 일으켰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동시에 그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은 아,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그 육신은 있고 땅에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신으로 섬기려고 한 일이 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조금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만일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 돼요. 가로채는 것이 돼요. 예? 모세가 한 번 실수한 일이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반석을 두 번 탁 쳤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물 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예? 만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취한다면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이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그걸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따르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요.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여러 곳에서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와서 이번에는 정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내버렸어요. 예. 아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바울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든지 의식을 잃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송장은 이제 성 밖에다 내버려야 되니까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골목골목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예? 사탄은 그림자처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사탄의 반대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마귀가 일할 곳이 없어요. 예. 전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예. 그것은 옛날에 일이 있고 지금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번에 에스토니아 가보니까 거기도 마귀가 있더라고. 마귀가 늙어 죽지 않고, 예? 여기는 마귀가 없는가 싶으면 가보면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가 또 역사해요. 예. 우리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만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복음의 역사를 훼방하는 이런 일은 왜 있는가? 예. 하나님이 그들은 걸 사급세버리면 안 되실까? 왜 그 마귀를 아직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이 마귀를 일부러 두셨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마귀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역사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승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 온갖 거짓말을 꾸미죠. 예?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할 때에 예?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 슬퍼하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라고 안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욕어도 먹고 악하다고 우리를 모함하고 그럴 때에 아, 올 것이 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뭐 핍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복음 전하지도 않는데. 예.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면은 아,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예? 순교를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순교를 당할 자격이 없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요.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게 최고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혹은 우리가 이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그 누가 핍박하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핍박하지만은 여기 이 사도들을 돌로 치 죽인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남에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십일조 바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최고 열심 분자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거들랑요. 그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 없으면은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 성경이 틀려요.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으니까 기뻐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저 일제시대 때요. 그 최봉석 목사라는 분, 그 사람 별명이 최골랭이에요. 골랭. 평양에서 그랬다 그래요. 이저말 타고 그 일본 순사가 하나 지나가는데요. 예수 천국 그랬다 그러잖아요. 응? 예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말이 놀래서 팔짝 뛰어서 이제 그만 그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를 잡아다가 이 영감 왜 사람을 놀래게 했냐? 응? 예수가 뭐야? 여보시오, 저기 지나가는 자동차는 왜 빵빵거려도 왜 가만히 둬요? 그 빵빵 안 그러면 사람 치잖아, 다치잖아. 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교통신경이야. 응?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 이 영감아,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다.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 죽이 뿌린다 그러니까 죽이면 더 좋다. 나는 천국 간다. 때린다 그러니까 때리면 상이 더 많다. 이거 뭐 때리면 상 많다 그러죠. 죽이면 천국 가서 좋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거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천국 가고 매를 맞으면 상이 더 많고 예.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핍박받았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들이 예? 그렇게 핍박받고 예? 순교 당해까지 한그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는 핍박 안 받겠어요? 핍박 싫습니까? 예.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사도가 그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고 시체를 끌고 와서 쓰레기통에다 내버렸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을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예?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줄줄줄줄 끌고 와서 그냥 성 밖에다 내던져버렸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으니까 39 예? 분이나 이 때리는 거예요. 매를 예? 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퇴장 알죠? 그는 막 그냥 한 번 맞으면 그냥 온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그걸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이게 돌에 맞아서 이거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나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어요. 바다에서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에게 속기도 하고 또 수고하여 예수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막 예? 고난을 받고 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다.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쉴 사이 없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지를 마시면서 주무시고 예? 정말 육신적으로 머리 둘 곳도 없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예.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예? 성 밖에 예수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그 고난의 뒤를 따라갔어. 베드로도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도 그 뒤를 그 발자국을 찾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체를. 예? 걸음마다 눈물과 피가 고였어요. 그 눈물과 피가 고인 그 발걸음을 우리는 또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아마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내버린 정도 되면은요 일단 죽은 상태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시 살렸습니다.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때, 아니면 죽어 끌어내버린 그 어느 시간, 어느 얼만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예?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거는 육신을 떠나서 그 천국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공중, 별들이 있는 저 하늘, 둘째 하늘이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을 하다가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예? 그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얘기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받아놓고도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뭐 예? 천국에나 갔다 온 것처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정말 갔다 왔습니다. 예.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바울의 사도된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런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고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마 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마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죽었다고 성 밖에 끌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광경을 봤다면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로 쳐서 완전히 그냥 뻗어서 피가 낭자하고 처참하게 죽고 있는 그 시체를 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걸 찾아와서 둘러서서 아마 어떻게 했겠어요? 울었겠습니까? 울기도 했겠지 어떤 사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예? 아마 제자들이 울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를 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날을 지나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는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또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것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아주 사기 등등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이 바울이 또 나타나서 거기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그 사람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고 하는 큰 소리 치고 예?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 매를 때리고 다시 그러면 죽여버린다는 거 기뻐하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이나 환난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자기를 돌로 쳐 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전도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쳐다봅시다. 빌립보서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예? 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예.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날 밤에 옥을 지키던 그 옥 간수장이에요.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큰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 그 후에도 아마 많은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 참 이상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뭐 몇 단이다. 응? 몇 단 아세요? 3단 밑에. 예? 그다음에 뭐 그 사람들 뭐 잘못됐다면 거짓말을 꾸며서 얘기하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큰일 났는가 싶어서는 그만 뒤로 물러앉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예,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목 잘라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핍박이 없겠어요? 그래요.
예? 그 욕하는 게 뭐가 그 이상해요? 당연하죠. 욕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예?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편에 설 거냐, 핍박받는 사람 편에 설 거냐,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왜 실족하느냐고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편에 서서, 예? 내가 하마터면 지옥 갈 뻔 했는데, 거 가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어? 내가 이제까지 가서 배우는 가운데 하나도 내가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 와봐라. 예. 뭐가 잘못됐는지. 아, 그렇게 담대히 전해야 되지. 예? 복음 편에 서서 변호하든지, 예?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리를 변명하고 같이 핍박을 받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응? 그것 때문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잘못되는가 싶어서 핍박하는 사람 편에 돌아간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건 당연한 일이고, 복음에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게 믿음이다 가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예? 그런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예? 대적하는 사람은 그 멸망받을 징조다 가요. 예? 그리고 그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너희는 구원의 빙거다. 구원받을 증거다. 이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나 다른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확실한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나 그 핍박하는 사람은 사탄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속에 성령이 있겠어요? 같은 성령이, 예? 한쪽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이쪽에도 성령이 나타났는데 한쪽이 다른 쪽을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편에 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그런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천사 모습을 했더라도 복음을 대적하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겉으로 보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의 신이지만 돌변합니다. 이제 그게 본능이 드러나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 누구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는. 그건 복음을 대적하는 것만큼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빙거고 그 핍박받는 사람은 구원의 빙거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 찾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리스도인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예? 너 화 있을지니 환난을 받지 않고 환난받게 하는 자들 시편 3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습니까? 핍박받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우리 핍박합니다. 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 핍박하는 일이 끝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받게 될 겁니다.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네.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이게 형벌을 받으려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환난받게 하고 예? 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김을 얻으시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겠어요? 예? 마귀가 늙어 죽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더래. 더 역사해요. 마지막에. 점점 더. 예. 자, 사도행전 14장에 또 봅니다. 21절에 복음이 그 성에 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하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자, 바울 사도는 다시 살아 일어나서요. 그리고 즉시 전도 시작했습니다. 아, 나 몸이 이제 너무 돌에 맞아가지고 막 멍들어가지고 나 좀 실난다. 저 어디 휴양지에 가서 조용히 쉰다든지. 아니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줄줄이 또 따라다닐 테니까 우리가 죽였는데 또 살아났나.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닐 테니까 자 어느 한쪽에 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서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즉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게 들어가서 형제들을 모아서 권하고 그 이튿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역시 핍박하는 자들이 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 제자가 됐습니다. 물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만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어요. 예?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핍박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마귀의 역사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역할과 이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 겁니다. 예? 구원받게 하는 것만 해서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좋아해서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명실공히. 예?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제자답게. 예?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아비나 어미나 아디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 그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 미워하라는 말은 예.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주님의 명령이면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저기 저 모슬렘 교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 부모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집이고 전토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고 다 내버릴 때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쉽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이상, 자기 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구원받은 후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 형제들을 굳게 했다 그랬죠. 루시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빌립보에 큰 핍박이 났지만 빌립보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졌어요. 예? 안디옥에서 핍박이 났지만 안디옥 교회가 훌륭히 세워졌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예? 또 이고니온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하고 예? 살기등등하게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 집을 지었다 그 말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이때는 물론 교회당은 하나도 없었어요. 따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생긴 교회당 건물을 따로 지은 일이 없습니다. 전부 집에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에 뭐 교회당이 큰 게 있었는가?
빌립보의 교회당이 있었는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예. 아키뽀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예. 또 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어디든지 예?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어떤 핍박이라도 교회는 안 없어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만세 반석, 구원받은 사람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형제들을,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게 했다 그랬죠. 그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을 이기는, 환난을 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했네요. 믿음을.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돌봐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그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교회, 교제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개인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더 이상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기 뭐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개인 사정 뭐 여기저기 해서 다 흩어지고 있다면 그 뭐예요? 구원받은 역사 나타나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그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나중에 뭐 희미해져요. 숯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예. 그러나 꺼져가던 것도 모아놓으면 또 이글이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구원받은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찾아가서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믿는 마음을 굳게 했다고 말해요. 이 굳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그랬죠. 자, 여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는 것은 여기 신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들입니다. 있습니다. 이 사도들 말고도 있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 믿음을 굳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믿음이 아주 굳건히 서야 됩니다. 굳건히. 또 40절 4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 이두 사람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전한 복음 전하는 곳에 그들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보자. 그러고 가서요. 36절에 그 앞에 보면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사도들이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엔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 바나바가 하고 바울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쭉 돌고 또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순교당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돌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교회까지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소아시아 여러 교회가 있고요. 그 많은 그 이방 교회들이 있는데요.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이 있잖아요, 교회.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이 계속 순회해요. 순회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또 어떤 데는 율법주의자가 들어오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다 고쳐주고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계속 돌본 거예요. 이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하고 비슷하게 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한국에 뭐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강원도에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 알잖아요. 계속 전도인들이 돌고 설교도 계속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하잖아요. 계속 바꿔가면서 한 교회 목사가 있다고 자기 있는 교회에서만 계속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다른 데 있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기회만 있으면 또 같이 뭉치고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순회하면서 또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완전히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가장 그 모형이 같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교회들을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들을 굳게 한다는 것은 교회당 세멘트를 튼튼하게 한다. 그말 아니죠? 이 교회라는 말좀 요새 좀 우리 좀그 고쳐야 될것 같아요. 용어를.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게 이제 말이 모순이거든요. 하려면 교회 당자를 집당자 넣어가지고요. 교회가 모이는 곳. 그것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그 교회당이에요. 성경에 가장 합당한 말은 회당입니다. 그냥 회당. 모일 회자에다가 집당자. 회당은 회당 곳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당이잖아요. 모이는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당.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굳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굳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돌봤습니다. 16장 4절 5절 또 봅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
16장 4절 5절 사도행전 16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거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것 때문에 막 토의를 하고 이방인 교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주지 말고 요긴한 것들만 지키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요긴한 것,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쭉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작정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굳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 교회도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처음 시작됐을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그 신앙이 어려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갈팡질팡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쭉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굳건히 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된 교리가 들어와도 즉시 잘못된 걸 알고 문제가 있어도 그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요. 이 교회의 믿음이 점점 굳건히 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가 날마다 더 아니라 안으로 교회가 말씀 외에 굳건히 서면은 밖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뜻에 대해서 신앙이 말씀에 딱 굳건히 서서 이제 그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지니까요, 구원받는 역사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그 수가 날마다 더 아니라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18장을 봅시다. 18장 23절을 봅시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혜자들을 굳게 하니라. 이 사도행전 내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쭉 다니면서 여러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지혜들을 굳게 하니라. 계속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거짓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굳게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요.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은 신앙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뿌리가 깊은 만큼 위에 가지가 쫙 나서면 그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지나가도 아주 굳건히 서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바람에 떠내려갈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4절 봅시다. 14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함이라. 우리 믿음이 쭉 성장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괴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 신앙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배우다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얼만큼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 이상한 말 듣고 야 그거 뭐 잘 가르치는 것더라 가는 거예요. 딱 가봐요. 예. 알고 보면은 아주 엉뚱한데요. 분별 못하면은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배워야 돼요. 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릅니다. 예? 구원받은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은 여기서 받고 다른 데서 이상 가르치면 거기 귀가 솔그대가지고요. 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걸 배우면은요, 그 따라가면 신앙이 그때부터 이제 망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람의 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런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은 어느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구원받았던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집회할 때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요, 여기 앉지도 못해요. 많아서. 그런데 구원받아서 얼마 받았다고 얼마 지나고 나면은 어디로 갔는지 바람과 함께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라진 사람들 많아요. 만일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흘러갔다면은 참 큰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받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계속 말씀을 배우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다 배우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충분히 평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다 배웁니다. 계속 배웁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갈 생각은 안 하고 토끼처럼 기만 발달돼가지고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이상한 얘기하면 기가 쫑긋해가지고요. 큰일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매일 먹는 밥이라도 그 건강에 좋아요. 근데 뭐 새 것 없나? 딴 거 뭐 새로운 거 먹으려고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잘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뱀이 아담 하와를 꾀해가지고 하나님 이간을 시켰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뱀이 관계로 이화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결국 아담도 무너뜨렸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해요. 이 용납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어도 말씀 위에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미혹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요 오래전에 받았는데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오만 잡동사니 별별 거 쓰레기 그래 머리가 쓰레기통처럼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안정을 못해요. 예. 거짓된 것을 잔뜩 배워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럼 다른 예수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성령 받았다는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걸 더 잘 받아들여요. 예.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사람들 믿음을 흔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참 이상히 여기노라. 세상에 내 상에 그럴 수가 있나? 예? 그렇게 확실히 배웠다고 해놓고 엉뚱한 게요. 예? 엉뚱한 거 따라가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해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순수한 복음 말고 변질시킨 거. 예.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 뭘 또 거기다 보태요. 예, 보태기는. 예?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것. 예.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것도 보태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 그 다른 복음을 예? 전하는 사람들. 3장 1절에 한번 봅시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보잖아요. 그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꾀임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풍랑을 보다가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 십자가 밝히 보고 따라가요. 예?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치기는 육체로 마치면 어떻게 돼요? 순수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으로 마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4장 14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의 몸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죠. 바울은요 너무너무 그 병이 있어가지고요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요 바울 근처에 가기도 끓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병이 있고요 뭐 몸에서 무슨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그건 얼굴이 말이 아마 눈이 나빴을 거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요. 막 눈이 안질이 항상 막 뭐시 눈곱이 끼이고 말이에요. 막 눈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요. 그런 사람 보면 가까이 가기도 싫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 아주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한 이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막 사랑하고 받들고 그랬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신약성경 14권 기록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대필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썼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자기가 친필로 내가 큰 글자로 문안하느라 아직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쓰는데요. 조그마한 글자로 써야 많이 쓰는데요. 바울사도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요. 쓰려면 크게 써야 돼요. 예? 그때는 안경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큰 글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을 빼서 바울의 눈을 바울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요즘 같으면 이 안구 이식도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건 못했죠. 눈을 빼서 줄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울하고 이제 원수가 됐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바울이 전한 것 잘못 가르쳤다고. 다른 복음을 심어줬어요. 예, 그걸 바울하고 마음에 이간이 돼가지고요. 이제 거짓말이 참말로 들리니까 바울이 참말을 하면 이제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받아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마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요. 한때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간을 딱 시키면 원수가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만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말씀 후에 계속 성장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이 복음전에서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든든히 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어떤 인간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그런데 어디 가니까 사랑이 막 철철 넘쳐.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막 친절하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철철 넘쳐서 그리로 갔대요. 깡패 세계에 가면 얼마나 의리가 있고 사랑이 철철 넘치는지 아십니까? 예? 술주정뱅이들한테 가봐요. 술 서로 퍼먹이고 담배 서로 권하고 인심 좋아요. 끼리끼리. 예? 사랑은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은 그 마귀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진짜 사랑이 철철 넘쳐 차 앞에 들어오면, 아, 형제님, 이제 오십니까? 여기 앉으시지요. 얼마나 친절하고 경건하고, 예? 근데, 사랑이 없다는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 내게서 흘러나와야 돼요. 받기만 원하려니까, 예? 자기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랑의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이 사랑이 이 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서 다른 사람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고.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나한테 뭘 안 도와주나. 내게 잘못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 그 마음에 메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이기주의도 있고 개인주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사랑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예? 결혼한 사람이 말이죠. 예? 남편은 아내가 날 사랑 안 해주나 기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예? 해주기만 기다리고 뭘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두 사람 문제가 생겨요.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대접받고냐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가요. 예?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말씀 있죠. 그는 솔선수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 저 형제 자매 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끌어내야 돼. 샘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때 상대편의 사랑을 내가 끌어내요. 네, 그렇게 해요. 그거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 간사한 욕, 그런 게 간사한 욕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다시는 이 헛된 세상